F-35가 미국의 국방부하고 미국 공군이 F-35가 네바다 사막에 네. F-35A에다가 전략 핵무기, 아니, 전술 핵무기를 B-61 -12 전술 핵무기를 벙커바스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게 김정은의 은신처를 딱 공격하기 좋은 무기거든요. 우리나라는 제 지역구에 대구 동구 K2에 F-15K가 60대가 있습니다. 요번에 청주기지에 F-35가 40대 이제 들어옵니다. 예. 그러면 이 전술 핵무기를 공대지를 할 수 있는 벙커바스터를 할 수 있는 이, 예.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비행기는 우리가 전투기는 국민 세금으로 100대나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. 예. 그런데 핵 공유가 안 되면 거기에 김정은을 딱 때릴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장착을 못해요 우리가.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핵 공유를 홍어림이나 저는 이제 찬성을 핵공, 예. 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두 분은 핵 공유를 반대하신단 말입니다. 저는 F-35K를 이 비싼 세금으로 이렇게 사놓고 40대를 사가지고 청주기지에 두고 F-15K를 60대나 대구기지에 두고 이랬는데 우리가 왜 김정은의 은신처나 북한이 지하시설에 핵무기를 숨겨놓은 이런 거를 우리가 만약 뭔가 탐지를 하면 때리는 그 핵공유를 왜 반대하십니까, 윤 의원님? 반대를 핵공유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, 핵공유를 반대하셨죠.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현실성이 없는 정책과 공약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니, 그걸 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게 미국의 국내 법이라든가 또는 NPT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유럽식의 핵공유도 저게 말이 핵공유지 저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 아닙니다 윤 의원님. 제가 윤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. 제가 지금 나토식 핵공유라는 거를 법적인 아니 지금 법적인 이 보도가 네. 미국 국방부가 미국 공군이 F-35A에 네. 예 전술 핵무기를 해가지고 벙커버스 타는 네. 김정은이나 지하 핵시설 타격할 수 있는 거를 네. 바로 나토의 다섯 개 핵공유하는 나라에. 네. 바로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나토식 핵공유가 그런 식으로 그 말씀하시면 그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, 아니에요. 나토식 핵공유는 법적인 핵공유는 아닙니다. 그건 정치적인 에스프로우고요. 아니요. 미국하고 나토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왜? 저 미국 제야에서 그걸 주장하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있지만 아니요.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? 핵공유는 핵 배치고 네.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합니다. 아이고, 그리고 김정은 은신처는요. 제가 탄두 무게 제한이 없으셨기 때문에 대형 폭탄으로 네. 얼마든지 매몰시킬 수 있습니다. 저 토론의 룰을 지켜주십시오. 네, 오늘 저 후보님들께서 워낙에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셔가지고.